안녕하세요. 샵투예요. 샵투스쿨의 러닝패스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닝패스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정 기술이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과정들을 모아놓은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 러닝패스를 마스터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샵투스쿨에서 러닝패스를 보시면은 학습 로드맵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러닝패스예요. 클릭하시면은 그 러닝패스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생기초를 위한 샵투스쿨 과정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해당 강좌를 수강을 이제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행률이 나오고 그리고 이미 완료한 다 들은 강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시작을 하시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러닝패스를 완료했는지 진행률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강좌 전체를 마무리 지으면은 해당 러닝패스를 패스하게 됩니다. 러닝패스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일정 포인트 부분을 획득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러닝패스에 따라 가지고 수료증이나 또는 인증받을 수 있게 통용되는 훈장을 또 받을 수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샵투였어요.